네, 오늘 이렇게 막공을 마쳤는데요. 무대 인사하려고 잠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아, 제가 먼저 하는데 일단 먼저 먼저 소감 한마디씩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호텔 에이프릴 글씨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황순종이고요. 전 너무 이렇게 매번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께 너무너무 가장 감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저만 새로운 모든 프로덕션 분들이랑 뭐 배우 형들 다 작년에 했는데 저만 좀 이방인처럼 왔는데, 형들도 그렇고 너무 모두가 너무 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게 존이랑 바이런이 공통점을 찾자면 우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두 인물의 여정인 거잖아요. 그 인물 그들이 만들어낸 인물들의 여정이기도 하고, 그게 제가 배우로서 들어갈 때 매번 도착지가 어딘지 모르고 출발한다는 게 때로는 좀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재밌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목표점에 도착했을 때도 있었고, 형들이 다른 바람을 줬을 때 예상치 못한 데 도착했을 때도 있는데, 그마저도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여정에 너무 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특히 유동 형이 한번 알아보세요. 네, 우선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막공까지 왔는데 마치 그 순간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끝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쉬었다 했지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가 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 지금 마지막이라는 게 조금 아까도 나오기 전에 막공 시작하기 전에 그랬는데, 막공이라는 게좀 실감이 안 나는 공연이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재밌게 행복하게 했던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보다 더 테일의 선배인 황순종 배우님과 함께해서 참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같이 해온 나머지 멤버들, 그리고 정말 아쉽게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같이 못하게 된 석진이까지 참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하고 싶고요. 석진이 빨리 회복해서 같이 같은 무대에 빨리 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스튜어트님들, 그리고 자리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이렇게 막공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마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더 테일이 돌아온다면 끝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여정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까지 공연 남아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